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게는 국내에 생산 라인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추태로 인해 지방의원 해외 연수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도 없이 관행적으로 외유를 다녀오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오래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9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도 만들어진 지 28년이나 지난 차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짓고 농성을 풀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또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데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의 파트너인 현대자동차를 직접 거론하면서 이제는 국내에 생산 라인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며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좀 시켜주기. 노사 간에 더 이렇게 조금 머리를 맞대고 지혜들을 모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현대차가 광주에서 생산할 차종이 당장은 경 SUV이지만 문 대통령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쪽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대차가 국내에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까마득하다며 국내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사에 이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보이자 광주시는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난해 투자협약 무산 이후에도 현대차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지난 인사에서 협상 파트너격인 실무진이 바뀌지 않은 점도 앞으로의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성사를 거듭 표명함에 따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성공과 일자리 창출을 총괄할 2급 상당의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승인이 떨어지면 이르면 이달 중에 일자리 특보를 선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비롯해서 노동계나 사회단체와의 관계 조율,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보좌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연수를 빙자한 지방의원들의 외유가 요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라면 뭔가를 배울 목적일 텐데 왜 그렇게 다들 관광지만 찾는 건지, 또 외국에서 배운 건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지방의회를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장성군 의원 8명 전원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로 4박 6일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세금은 1인당 190만 원씩, 2,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문화관광 정책을 배우고 물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연수를 갔다 온 다음 장성군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싱가포르에 가서 슈퍼마켓을 가봤어요. 슈퍼마켓을 가보니까 우리 한국 쌀이 거가 있더라고. 우리도 장성 쌀을 이런 데다 이렇게 가져와서 판매를 할 수 없을까. 지난해 9월 8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4개 나라를 다녀온 영광군 의회. 스위스에 가서는 융프라우 산악열차를 타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누구나 가는 루브르 박물관에 갔습니다. 1인당 490만 원씩의 세금이 들어간 이 연수의 목적은 저출산 극복과 관광자원 개발을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여정이 인구나 관광정책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자 책임을 여행사로 넘깁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행사 쪽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뜯어고 우리가 뻔히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데 화순군 의원들은 문화재 관리 방법을 배운다며 지금 현재 터키와 태국, 미얀마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의원들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 홍콩과 대만을 다녀와 놓고 이번에 또 배우겠다며 연수를 떠났습니다.
내년도 일정을 짜다 보니까 1월달 1월 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정을 짜서 나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공무 국외 여행은 선진국 문화를 탐방하고 이를 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실상은 유명 관광지를 도는 것이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외유성 연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짜 배움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전문 기관에 외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의원이 못 찾아요. 전문 의원이 못 찾습니다. 전문 기관들을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흡사할 만한, 배워올 만한. 네. 그래야 저 이과수 폭포를 안 가죠.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 외유성 논란. 유권자들에게 분노와 허탈함을 주지 않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9명의 사상자를 낸 비탈길의 화물차 사고는 브레이크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오래된 화물차들의 경우 브레이크 고장이 종종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 5톤 화물차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운행을 시작한 지 오래된 화물차들이 바퀴와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화물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불안해합니다. 운송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차량을 노후 차량을 운행하고 싶은 화물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새 차로 바꾸고 싶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지난 2012년 광주 봉선동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2013년 광주 문흥동에서 일어난 대형 화물차 사고 모두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풀려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 어느 도중에도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브레이크 오일이 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차주분들 같은 경우는 몰랐다, 거의 대부분. 전국에 있는 화물차 350만 대 중 절반 가까이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입니다. 광주 우산동의 경사진 곳에 주차돼 있다 도로로 돌진해 9명의 사상자를 낸 8톤 화물차 역시 1991년에 출고돼 28년 동안이나 운행된 노후 차량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물차의 차량의 연령인 차량 제한이 없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의 고장이라든가 브레이크 개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3%이지만 화물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의 30%를 차지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사고와 관련해서 화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광주광산경찰서는 8톤 화물차의 주차 브레이크를 운전자 63살 안모 씨가 채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고장으로 풀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가수의 정밀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문을 열 예정인 청소년 보호시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 시설은 학대받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는데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가 야속하게 들립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중마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말 광양시는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청소년 보호 전문 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순천과 달리 광양시에는 마땅한 보호시설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시설은 오는 2월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비행 청소년들이 오고 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새 애들이 무서워 무서워. 멋있만들 막 그런 게 아니라 길을 너무 딱 세우는 거 같아. 난 주민들에서 결상하는 거 같아.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이야. 애들이 있는 사람 이상 안 올 것 같아. 광양시는 주민들의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상처를 고려해 비공개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해당 시설은 보호에 방점을 둔 시설이라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는 불거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시설이 가출 청소년들이 보호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집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케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광양지역인권사회단체 역시 해당 시설은 지역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학대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수십 명에 이르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호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이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한 상황입니다. 학대를 당해서 쫓겨난 친구들이 오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시설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왜 저기다 주냐? 광양시와 입주민들이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가정에서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협상 타결로 다행히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내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이제라도 금호타이어가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사측과 협상을 통해 고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노조원 모두를 고용 승계하기로 한다는 노사 합의가 성사됐고 이에 따라 공장 점거 농성도 풀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인정과 임금 단체 협약 등 세부적인 협상은 다음 달 말까지 이어가기로 해 노사 대립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가지는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 협약의 세부 부분에 관해서 교섭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됐고 필요하다면 투쟁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사흘 동안 이어진 노조원들의 생산시설 점거 농성에 대해 금호타이어가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어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고통과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금호타이어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내 하청업체는 15개 회사에 이르는데 금호타이어 사내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호타이어 경영이 악화되면 하청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금호타이어가 나서서 해법 찾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친구와 인터넷을 통해 욕을 배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초등학교 5, 6학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친구를 통해 욕을 배운다는 답변이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이 26.8%를 차지했습니다. 욕설을 사용하는 이유는 남들이 사용하니까라는 답변이 25.4%로 가장 많았고 습관이 돼서가 21.3%,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11.2% 등이었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조작 사건 피해자 광주 구명위원회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구명위원회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구속과 이석기 석방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정부의 3.1절 특별사면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이 지역 정치권의 개발 논리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장록습지 보호구역 지정 문제를 주민의 이익과 대결하는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원시적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장록습지와 관련해 국립습지센터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도 습지 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대중성과 개방성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미술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리모델링을 통해 개방형 아카이브실과 라운지 등 수요자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공간 디자인을 통해 미술관의 매력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남도의 명품을 중심으로 남도의 예술전을 개최하고 만화로 보여주는 대한민국 100년전 등 다양한 기획전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와 함께 이야기 그림책 다섯 권을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편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이야기 그림책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 나라 작가들이 각국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쓰고 한국의 작가들이 그림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문화전당은 국내 서점을 통해 그림책을 유통하고 중앙아시아 5개 나라 문화부에도 책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주 평동산단과 빛그린산단에 개방형 체육관이 건립되는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광주시는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정부 공모사업에 네 곳이 선정됐다며 오는 2020년까지 평동산단 옥동 제2근린공원과 빛그린산단에 각각 100억 원씩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두 곳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광주 남구가 한전공대 유치를 희망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남구청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전공대가 광주 남구에 유치된다면 도시 첨단산단과 연계되고 에너지밸리 조성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으로 한전이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